신에 변덕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촉과 직성은 강하지만 변사 또한 다른 띠들에 비해서 이랬다 저랬다가 좀 심한 그런 띠 중에 하나예요.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토끼띠 신년운세 나이별로 알아볼게요. 자, 그러면 토끼띠 2021년 토끼띠 토끼띠 총 오늘 보면 뭔가 좀 망설여지고 사람과의 자꾸 충돌이 들어옵니다. 이런 걸 내가 좀 자중을 하고 뒤로 자꾸 물러나고 뒷발질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가을쯤에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또한 다 전화위복이 된다. 그러니 내 고집 내세우지 말고 차근차근 가다 보면 참 좋은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23세 김효생 토끼띠. 우리 김효생 토끼띠는 공부로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면 자격증도 가질 수 있고 뭔가 취업에 관련해서 직업에 관련해서 좋은 운이 들어온다 하니 내가 놓지 말고 좀 열심히 좀 꾸준히 달렸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했다가는 내가 오히려 엮인다. 그러니 말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. 4월에 나한테 다가오는 인연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나한테 특보다 실이 많은 그런 인연이니 조금 이렇게 막았으면 좋겠어요. 신액이 발동하면 내가 좀 경거망동하게 되고 다툼도 일게 되고 하는데 내가 말쯤에는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운을 내가 가지려면 이 또한 조심해서 가면 내가 꼭 가질 수 있겠다. 자, 그러고 35살 정묘생 토끼띠. 이 정묘생 토끼띠는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하는데 내가 노력은 하였으나 결과가 대가는 좀 적다. 그래서 내가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고 상처를 많이 받는데 이 상처받고 우울하다 보면 내가 없던 병도 가지게 되는데 올해는 좀 집안으로도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자손으로도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들어온 좀 병들이 좀 많아요. 그러니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올해는 좀 아껴서 내가 그래도 좀 무탈하게 갔으면 좋겠다. 아무 탈이 없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가짐으로 갔으면 좋겠어. 그리고 47살 을묘생 토끼띠. 자, 운은 열려있어. 대운이 들어왔네. 47에 이런 대운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대운이야. 근데 귀인이 나를 도와주고 매사에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어. 그런 일의 성패는 뭐에 달려있다? 나한테 달려있다. 운도 움직여야 가만히 있으면 가질 수 없으니 운도 움직여야 될 것이 된다 했어요. 그리고 이런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조심해야 할 거. 상갓집, 잔치집 가면 된다 안 된다? 될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. 왜 좋은 운을 흐트러 놓고 막아놓을 수 있으니 내가 좀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. 59세 개묘생 토끼띠. 우리 개묘생 토끼띠는 갑자기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횡액수가 좀 크게 들어와. 올 한 해는 좀 내가 멈춰있다. 사고 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누워있지 않으면 다행이다. 조상의 발동으로 인해서 좀 과하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큰일들이 빵빵 터질 수가 있어. 개묘생 토끼띠는 좀 상담을 좀 아는 선생님이 계시면 상담을 좀 하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내가 한이 쌓이고 자꾸 눈물이 늘어난다. 혼자 앉아 있어도 자식으로 걱정이요, 신랑으로 걱정이고 누구 하나 내 말을 들어주는 이도 없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. 내가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. 되겠어 안 되겠어? 절대 안 돼. 59세 개묘생 토끼띠는 올해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우울감이 좀 많은 한 해가 되겠어요. 그치만 내년에는 그래도 차츰차츰 나아지니까 올해는 내가 멈춰있다 생각하지 말고 내년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한다 생각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